자기 프로필. 파파! 이름 이승훈. 생년월일 1988년 3월 6일생. 올해 나이 23. 그 유명한 88올림픽 둥이. 올림픽을 위해 태어난 사나이. 스케이트를 하던 친누나 보러 갔다가 스케이트에 입문. 초등학교 때부터 스케이트를 신고 거침없이 빙판위를 질주한 결과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때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발탁. 2005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 1500미, 3000미 동메달. 2006 세계 주니어 쇼트트랙 선수권 남자 1500미 우승. 2006 아시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 남자 1500미 우승. 2007 세계 23위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쇼트트랙 남자 5000미 금, 3000미 은, 1500미 동, 1000 은 등등등등.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만 대회 꽂힌 올림픽 국가대표는 똑 떨어지십니다. 쉽게 말해 평소에 내신 1등급인데 수능 때 답안지 빌려서 가지고 결국은 수능 성적이 안 좋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드디어 찾아온 2010 밴쿠버 올림픽. 와우. 이번엔 기대를 좀 했건만 또 쇼트트랙 국가대표 탈락. 충격에 잠시 방황 후에 종목 바꿔서 스피드스케이트로 국가대표 도전 성공. 뭐로 가도 밴쿠버만 가면 되는 건가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올림픽 국가대표로 올림픽 출전. 전 세계가 깜짝 놀란 밴쿠버 올림픽. 와우. 5000미 은메달. 아시아 최초이자 대한민국의 첫 메달을 안겨주며 주먹을 받는 듯 했으나 이틀 뒤에 스포트라이트는 금메달을 딴 모태범 이상아에게로. 5000m에 이어 10000m에서 은메달을 따는가 싶더니 이게 웬걸, 네덜란드의 크라퍼 선수의 실격으로 금메달 획득. 태어나서 10000m는 딱 3번 탔을 뿐인데 금메달. 아직도 스피드스케이트 배우는 중인데 금메달. 와우. 스케이트 스피드스케이트 천재. 도대체 왜 쇼트트랙을 했습니까? 이렇게 잘하는 거 진짜 스피드 아시죠? 전 세계가 역시 이승훈에게 열광하나 싶었지만 또 이틀 만에 김효애에게 무치고 맙니다. 금방 더 사실 재밌게 하기 위해서 네. 말씀하시는 거고요.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니잖아요. 어쨌든 메달이 들어갈수록 인기도 쑥쑥, 연금도 쭉쭉. 얼음 위를 달렸다며 신기록.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잘생기기까지 한 당신. 소녀시대 유나에게 선물도 받은 승우는 욕심쟁이. 일단 뭐 저희도 그 거만지 프로필 잘못된 거 없겠습니까? 그 심리적으로. 네, 이 유니버시아드가 이 토리노 유니버시아드 말고 또 지난 2009년 1월에 있었던 하얼빈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어요. 예. 거기선 금이에요. 오. 아, 그거를 제가 등등등으로 처리해버렸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저는.